장등학교에 방금 갔다 왔다. 갔다 왔어. 이제 다 힘들어. 왔어? 힘들어. 자, 천천히 내려오세요. 천천히. 여기부터가 장등학교예요. 여기는 그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남자 들어가는 분이 수화를 했고 여자 들어가는 분이 아유 이뻐라 이쁘죠? 아유 하나님께서 좀 부르셔서 그래도 5분의 1로 축소해서 뽑아낸 거예요. 이게 5배 축이에요. 이런 경우에 폭파된 자리가 김승 동작. 예. 예, 그렇다고 그래요.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약해고 오시면은 이거 에어컨 탁 켜놓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난방비 이런 게 저기서 계속 켜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이쪽이 이제 여자 들어오는 문이고 이쪽은 남자들 들어오는 문이에요. 여기는 남자 예배 드리는 데고 이쪽이 이제 여자 예배 드리는 데예요. 아. 그래서 예 격자로 목사님이 여기서 다 보이고 부부라고 할지라도 이 왕래가 안 됐어 여기 여기 왔다 갔다 못하고 여자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만 있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도 잘 지었네요. 그렇게. 다 보이네요. 이건 5분의 1로 축소한 거예요. 원래 이게 이제 125평으로 이게 실물 크기인데 사람도 키가 요만한데 이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5배 크기예요. 옆으로도 5배, 위로도 5배.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저 십자가를 올릴 수가 없어서 동네에 높은 데다 이렇게 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기가 예배당이다 이렇게 보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를 2008년도에 축소 복원한 거예요. 25평으로. 125평짜리를 25평으로 이렇게 축소한 거예요. 그래서 길서주 목사님이 초대 목사님은 이 마포사무엘 이분이 초대 목사님이고 2대부터 저기 계신 길서주 목사님이 한 27년 식마하시면서 동양의 에르사렘이라고 할 정도로 부흥을 시켜놨던 자리 장소가 이 장대 목사님 여기 줄을 서서 이쪽까지 줄 서서 세상에 나 세상에 나 이렇게 봉이 됐다. 참말로 와 진짜 크겠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장대학교 그 당시 주부예요. 주부였던 거고 네. 그 당시 점자 성경도 이렇게 있었고요. 요게 이제 입체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도용으로 이렇게 좀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하나로 보이는 데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전도하는 데 도움을 이렇게 그런 거예요. 요거 이제 다 장대학교의 주부를 엮어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이쪽에 여자들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 이쪽에 이제 남자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산네요. 예. 저게 우리나라 최초 소래 교회예요. 저게 소래 교회. 양림산 원화신학교 봤어요. 안 보이는데. 여자 남자 나도 찍어야지. 옛날에는 다 이런 형태로 교회를 지었거든요. 지금 금산이랑 김제가 금산교회도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운명을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부흥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앉으셔서 잠깐 목사님 기도 한번 하시고 이렇게. 원래는 남자분들은 이쪽 와야 돼요. 여자분들 이쪽. 근데 그냥 앉겠습니다.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오른쪽에만 너무 바라봐도 안 되고 왼쪽에만 너무 바라봐도 안 되고 그래서 오른쪽 왼쪽 번갈아가면서 봤습니다. 자, 앉아 기도하고 갑시다. 오늘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기도하고 왔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네. 여기 장대교회 문의 장대에서 코로나 때문에 못 봤는데 드디어 오늘 복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하고 우리 박물관에도 문의 자체에서 뭐냐 보세요. 박물관에도 사실은 지난 6월달에 와서 문의 장대가 너무 에스케이스 가고 여기 박물관은 교문사, 우리 기독교에서 교문사를 만드시고 운영하셨던 한영재 장로님이 사비를 털어서 기독교 역사를 보관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자 이 박물관을 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예. 그래서 교문사에서 나온 책들도 지금 가보니까 많이 또 전열되어 있고 그런데 오늘 제가 어울립니다. 아, 이게 기억자 되겠네요. 자, 앉아서 기도 한번 하시고, 예. 자,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아, 네. 하나님이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언제나 뜻을 분별하며 선교하고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 기도 마치겠습니다. 주여!